7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기술주들의 랠리와 주택 관련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S&P 500 지수는 0.67%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12%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이 0.92%, 독일과 프랑스는 1% 중반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불안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65센트 오른 배럴당 89달러 87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 확장세가 완만한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부 제조업 및 고용 부문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6.9% 증가한 76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현재 7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출근길에 큰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 시장을 좋게 보다가 이제는 고용과 일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에 신중해야겠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어떤 재료보다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울고 웃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미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까 이 재정 절벽이 유럽발 금융 위기 못지않게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데 경기 후퇴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상하원 연설에서 네. 버냉크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이제 이슈화를 시킨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다시 부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원 연설에서도 상원 연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 피스컬 클리프라고 불리우고 있는 1조 달러의 재정 지출 삭감과 내년도 10년에 걸쳐서 1조 2천억의 정부 예산 삭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또다시 버냉키 의장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예정된 수순인데요. 핑커의 빌 그로스는 재정 지출이 대폭 축소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현재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버냉키 의장은 하원 연설에서 다만 미국이 이중 경기 침체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상원에서 어제 발표됐던 경제 성장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또한 내년에 얕은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소 보수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어제 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블 딥은 내년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현재 이런 그 정부 관료의 내용들을 전부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통화의 수장인 현재 버냉키 의장이 특별히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회의 그 불만 섞인 발언에 정부가 또한 의회가 이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루빨리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 이런 미치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신가요? 뭐 예정대로 이행이 네. 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감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런 영향을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그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현재 추미애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조 2천억 정부 예산이 10년에 걸쳐서 삭감이 될 경우에 국방 예산이 이 부분에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교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정부 예산이 크게 감축이 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특히 록히드 마틴 등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등은 만 명 이상의 인원이 해고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은 있지만 이런 경각심에 따른 해결책을 현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버냉키 의장이 다시 한번 토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신호로 풀이가 되고 있던데 어떤 지표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착공 건수는 좋은 추세가 새벽에 발표가 됐는데요.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6.9%나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아주 좋은 그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약 74만 5천 채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도 더 많은 76만 채가 착공이 됐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수치로서는 가장 좋은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세부 항목으로 공동주택은 12.8%의 착공 건수가 늘었고요. 단독주택도 4.7%의 착공 건수가 느는 등 골고루 현재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월의 수치 71만 1천 채 대비해서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선행지표인 6월의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3.7%가 감소한 75만 5천 채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5월에 신규 건축 허가 건수가 8% 이상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5% 남짓한 현재 수준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모기지 평균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가 3.74%에 달하는 등 시장의 낮은 금리 이런 부분에서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이 저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저가 인식 이런 부분도 주택시장의 수치를 최근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촉매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이후로도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전년 대비 전년에 이제 2분기 때 좋지가 않았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2분기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24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9센트로 전년도의 적자 전환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시장 예상치인 15센트 주당 순이익보다도 현재 4센트가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실적의 모멘텀이 된 것은 IT와 나스닥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BM이 2분기 주당 순이익이 3달러 51센트로 발표가 되면서 그 시장 예상치인 3달러 42센트도 웃도는 실적이 나왔고요. 특히 IBM은 그동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그 기업 영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점이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베이는 매출이 34억 달러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당 순이익도 53센트,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22센트였습니다만 이를 능가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은 IBM과 이베이 등은 현재 IT 쪽의 그 순이익을 크게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이 됐고요.
반면에 미국의 최대 수탁 은행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은행과 증권 등의 감량 경영으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실적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4억 6,6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39센트, 시장 예상치인 52센트를 하회하면서 은행주보다는 IT 쪽의 기업들의 실적이 새벽에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발표된 베이지북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좋게 보다가 이제는 고용과 제조업 경기 조금 신중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6월 네. 들어서 이제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향후 경기 판단에 대해서 최근 몇 달간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7월 베이지북도 이와 비슷한 톤으로 현재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확장 추세가 다소 완만해졌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다소 비중을 넓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보스턴이나 클린블랜드 지역은 소매 판매가 현재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고, 뉴욕은 소매 판매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고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월 베이지북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경기 판단의 근거로 현재 쓰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우려 섞인 내용들이 점차 더 많아진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6월에 제조업 생산이나 부동산 시장의 개선 입장,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신중하게 현재 돌아서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난번 베이지북과 다소 차이가 나는 특징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스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연내 추가 긴축은 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연정을 이끌고 있는 세 당이죠. 네. 세 당의 그 당수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현재 트로이카, EU와 ECB, IMF가 요구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이행 작업은 그대로 준용을 하겠지만 올해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다소 늦출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의 새로운 총리는 연내 긴축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연금 축소나 세금 인상은 올해는 현재 보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트로이카가 현재 어떤 반응을 나올지 이런 점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민주당과 사회당, 민주좌파 상당이 합의를 한 내용을 현재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재무장관인 야니스 스투나나스 재무장관은 내년도 110억 유로의 내용 중 예산 중에 70억 유로에 대한 예산의 집행, 이런 세부안도 현재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이 현재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미국 소도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캄턴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캘리포니아 네. 주에 속한 소도시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파산보호 신청에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위치한 캄턴시도 이제 재정 고갈로 인해서 법원의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캘리포니아 주의 스탁턴 시가 법원에 파산 신고를 신청서를 냈고요. 7월 4일 날 만모스 레이크, 7월 12일에는 샌 버나디도가 파산 보호 신청을 냈는데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4개 도시가 현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의 펜실베니아주의 스크랜튼 시도 현재 파산보호 신청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서 주 정부의 재정 문제, 내년도에 정부의 재정 지출 삭감, 이런 부분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문제가 현재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캄턴 시는 올해 시 재정이 약 4,3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 추세라면
9월 이전에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도시들의 재정 파산은 경기 후퇴를 따른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압류주택이 커지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축되고 있는 것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다급한 입장을 계속 연방정부 측에 현재 타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장형철 과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좀 돌았었는데요. 일단 IT 기업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과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조를 발휘하면서 이틀째 상승세로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는 103.16포인트 상승하면서 12,908.7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기술주에 대한 실적 호조로 32.56포인트 상승하면서 2,942.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1,372.78로 78인 한 9.11%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이렇게 높여줬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많이 제기됐던 게 인텔부터 시작했던 IT 기업들에 대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호조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좀 많이 낙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미국에 대한 주택 지표 특히 최근 들어가서 부동산 지표에 대한 그런 악재성이 좀 많았는데 부동산 지표에 대한 그런 악재성 부분 자체가 좀 완만하게 형성되면서 주택 지표에 대한 기대감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세에 좀 같이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베이지북에 대한 발표가 나타났는데 베이지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일단 향후에 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양 기대감 자체가 시장을 좀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많이 발휘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도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좀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영국 지수와 프랑스, 독일 지수 각각 한 1% 이상씩 나타내면서 이제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워갔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 호조 부분 자체가 유럽 증시에서도 그대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먹혀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기대감 부분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세 부분 자체가 투자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활성화를 그런 뛰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날에 이어서 포르투갈에 대한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감하면서도 일단 그런 유로존에 대한 재정 부분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좀 많이 띄면서 유럽 증시와 그다음에 뉴욕 증시부터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어제 또 대량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 역시 사주지 않는 모습인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추가 상승 탄력 자체가 좀 미약하다 그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다우 증시를 한번 보시면 일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미연방 준비제도가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버냉키 의장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일단은 미 경기 이제 이중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글로벌 호조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제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네.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어제 1800선이 엄청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는 늘리시기보다는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시되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은 이제 낙폭 과대 종목군으로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단순적으로 나타난 우발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 뭐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권이 창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말 참 힘든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800선이 붕괴되면서 마감이 됐었죠. 장영철 과장님, 어제 코스피의 코스닥 시장 흐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 지수 저항선을 한 1800도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제 1800이 좀 맞게 깨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전날 대비해서 한 2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794.91로 시장을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뉴욕에 대한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호조 쪽으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세상을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나 긍정적인 부분이 장 초반에 좀 많이 이끌어갔지만 장 후반 갈수록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뭐 오전 중에는 일단 뭐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중대 뉴스 보도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좀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그런 양상 보였는데요. 뭐 특별한 뉴스거리는 아니었지만은 일단 1800선을 일단 하회했던 지수는 일단 이게 만회하는 부분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투신을 중심으로 했던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한 1744억 정도 순매도에 많이 나섰고요. 외국인들도 한 566억 정도 매도 우위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어느 정도 키워갔는데요. 반면에 개인들만이 한 2216억 정도 순매수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최근 들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부분 자체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일단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그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미약한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거래 대금 자체도 뭐 최근 들어서는 4조 원대 이하로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감망 부분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단 시장에 대한 그 변동성 자체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추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매 패턴 자체가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시장 어느 정도 이렇게 관망세를 좀 많이 보여지면서 적극적인 매수 쪽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9일째 계속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한 470대 밑으로 좀 이렇게 하야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이날 외국인 같은 경우는 235억 정도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일단 5일째 계속 이렇게 매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한 110억 정도, 개인이 한 98억 정도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방해에 나섰지만은 시장 방어를 좀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불안한 투자 심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유독 강했던 업종 내지는 약했던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일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업종이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많이 이렇게 면치를 못했는데요. 네. 일단 기관이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많이 매도했던 부분 자체가 일단 최근 들어 좀 많이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냈던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매도세가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운송 장비라든지 은행, 증권, 그다음에 운수창고, 건설 업종이 대부분 한 1에서 2% 정도 이상씩 좀 많이 급락 하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섬유업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상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한섬이라든지 신원, LG 패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5% 대 이상 이제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많이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로 좀 이끌어주고 있는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주나 통신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만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뭐 최근 들어 경기 후퇴라든지 경기 불황에 대한 그런 여파가 다시 한번 더 이제 불거짐에 따라 가지고 일단 판매에 대한 그런 부진이 좀 이렇게 유통업종으로 나타나면서 뭐 현대백화점이라는 하이마트 같은 그 판매업종 부분에 유통업종들이 한 5에서 6% 정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고요. 뭐 현대중공업 같은 일단 조선주에 대한 수출 부진이 좀 나타나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4.1% 정도 급락하면서 약 2년 내 최저치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월 상반기 그 월 그 디램 고정 가격이 한 5% 정도 하락하면서 한 4.9% 정도 좀 밀리면서 연 저점을 좀 기록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그 포트폴리오가 워낙 이렇게 사업부 에 대한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메모리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일단 휴대폰 업종이 일단 그 그룹에서 그 전자라는 기업에서 약 35% 정도의 그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업부별로 좀 잘 되어 있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D램 고정 가격 하락 부분 자체가 그대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어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폭을 좀 이렇게 면치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간밤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IT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실적 좋게 나왔던데 이런 부분을 국내 증시는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나 봐요.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인텔 같은 경우에나 기업 실적이 좀 많이 좋았는데 일단 이게 사업부가 좀 약간 틀렸던 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D램 메모리 업체지만 특히 인텔 같은 경우 비메모리 쪽에 좀 많이 이렇게 강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뭐 비메모리 CPU라든지 네. 특히 뭐 최근 들어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IT 기기가 확장되다 보니까 확장성이 강했던 뭐 CPU라든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자체가 강세를 나타내면 따라 가지고 인텔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만은 반면에 그 D램 메모리 업체 부분은 워낙 공급 과잉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좀 나타내면서 네. 특히 그 D램 그 메모리부만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타격이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점원위원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제 코스피 쪽에서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24.5% 정도 증가했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어느 정도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을 하려고 하면 실적이 안정됐기 때문에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하락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띄고 난 다음에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뭐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 패션을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백화점 매출도 줄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수 부진이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업무역같이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회복됨에 따라서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 LG 패션같이 국내 소비를 어느 정도의 중점을 둔 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GKL 같은 종목을 한번 드실 수가 있겠는데 GK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면세점 사업자 진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일단 주가를 뭐 추가 상승시키기에는 우려가 없는 호재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술적 분석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일단은 박수권 상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다랐습니다. 박수권 상단에 다다랐던 만큼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뚫는 모습 그리고 박수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를 한번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업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 관련 위주로 많은 상승과 희비가 교차했죠. 그러면서 하락폭도 컸고요.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오는 종목군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어제 방산주가 좀 강한 모습이었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과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 종목들을 좀 확인하면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전자와 기아차, 그다음에 한라공조를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외국인과 삼성전자는 한 478억 정도 매수세를 좀 나섰고요. 그다음에 기아차와 한라공조, 특히 자동차 관련됐던 그 기업들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기아차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일단 러브콜을 계속 좀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호남석유,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방금 면세 쪽으로 좀 이렇게 확장 국면이 좀 있는 GK 같은 종목도 이제 신규로 좀 이렇게 106억 정도로
편입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좀 매도했던 종목들도 좀 이렇게 특이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아차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 좀 많이 강한 반면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있죠. 이제 매도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매수해가지고 이제 이익 실현 쪽에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나 그렇게 좀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한 630억 정도를 순매도를 좀 많이 보였고요. 반면에 엔씨소프트와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일단 매도세가 좀 많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한 483억 정도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이 전반적으로 전기 전자업종 쪽으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강하게 좀 나타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죠 매매 동향 살펴봐 주셨는데 사실 어제 현대중공업이 현대차 지분을 좀 전량 매각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특히 예.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재무적 그 투자자로 이게 참여하면서 현대차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분표 평가 쪽에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지만은 특히 현대중공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조선 수주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좀 미약함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 대한 그 주가 가 그대로 지금 하락하는 쪽으로 좀 많이 반응되면서 그 실적이 좀 그 악화되는 부분 양상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다른 특별한 뭐 이유나 이슈가 좀 많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단 운전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차 지분을 좀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다른 쪽보다는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라든지 신규 수주 사업 부분 자체에 대한 그런 운전 자금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확보가 지금 이렇게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 그냥 다른 금융권에 대한 차입 부분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자산에 대한 그 이익나 투자 자산에 대한 지분 매각 쪽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많이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에 따라 가지고 일일비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바뀌는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뭐 내부적으로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룹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결별 부분도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비약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앞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일단은 운전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확대를 위해서 지분 매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판단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 볼 텐데요. 코스닥 쪽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 외국인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네. 갠비르라든지 다음 그룹 JC 그룹 파트론 이메이드 같은 종목군 눈에 띄는데요. 뭐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은 지금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게임 그쪽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한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만큼 일단 과대 낙폭 업종입니다. 과대 낙폭 업종이었고요. 그만큼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심했던 상태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멜파스라든지 SM 그리고 성광밴드 그리고 시젠 인터폴렉스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 이 중에서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만큼 대주주 지분 자체의 매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줬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분명히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엔터주 관련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 정도는 매수를 해놓는 게 어느 정도는 시장 분위기를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매도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뭐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파라다이스 시젠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FA 다음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들 눈에 띄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AP시스템이라든지 덕산하이메탈 같이 OLED 아몰레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자 주의를 조금 요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자 이슈를 보였던 종목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 통화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살펴볼 이슈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IT 기업 중에서 연중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뭐 예전에 이제 국민주라고도 표현을 했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제 이러한 이유를 좀 보자면 DRAM 가격 뭐 하락 소식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인텔의 어떤 실적 발표 그리고 연간 매출 전망 하향 뭐 이러한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직접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사실상 엘피다의 이제 파산부 신청 이후에 엘피다 진영의 어떤 디램 생산이 캐패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디램 고정 거래가가 좀 급상승할 것이라 이러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사실상 좀 과매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3만 원이 돌파가 됐다가 기대보다는 어떤 가격 상승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어떤 실망감으로 해서 주가는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지금 고정 거래가를 좀 보자면 현재 세 번 연속에서 $1.17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DM 고정 거래가액이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러한 실망감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좀 길게 보자면 DM의 어떤 고정 거래가격은 사실 좀 시장의 어떤 뭐 기대라든가 뭐 우려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DM의 어떤 그 가격의 어떤 변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 같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 좀 가격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뭐 모바일 기기 이런 출시가 계속 지속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랜드 플래시의 어떤 가격의 좀 약세 부분은 조금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을 좀 보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소폭 좀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또 3분기에도 영업이익 추세적 상승, 디램 가격이 아까 점진적인 우상향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추세적인 상승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동사의 어떤 주가 상태의 PBR을 좀 봤을 때도 1.67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경영 정상화되고 SK텔레콤 쪽에 이제 인수가 된 이후에 경영 정상화가 된 이후에 동사의 어떤 평균 PBR이 한 1.9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하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매력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제 사실 그러한 기업의 어떤 전망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과는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뭐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이 계속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의 우려 이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신호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주가 상승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시장이 좀 IT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보다 3.5% 상승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국내 뭐 IT 기업들도 이러한 반등들을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시면 21선과의 어떤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 아랫방향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떠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조금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요. 매수가는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실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는 부분, 바닥을 좀 확인하자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한 징후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의 어떤 안착과죠. 혹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201선, 장기 평선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선 이후에 그때 아마 접근해 놓으 좀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섣부로 좀 매수는 자제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연저점을 기록한 종목이었죠. SK 하이닉스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지금 이러한 좀 어려운 구간에서도 제가 최대한 이제 오늘 아침 시간에 좀 종목을 막 직접적으로 막 추천드리고 이러한 개념보다는 좀 네. 이슈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매매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로 어제 같은 경우 좀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조금 시장에서 좀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아실 텐데 세계 최초로 해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죠. 하티셀그램 AMI라는 이러한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지금 안전성이라든가 뭐 유효성 이러한 적합 판정을 받고 품목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눈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인 HSBC에서 동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레포트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좀 이런 투기세포 주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낸 것은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봐도 이러한 주기세포 치료제가 뭐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은 좀 입증이 됐다. 이러한 또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2014년까지 해서 관련해서 매출, 연평균 매출이 50% 이상씩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나왔다면 조금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는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가격 조정 그리고 옆으로의 어떤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 이런 기간을 좀 보여준 상태에서 그러한 외국계 증권사의 어떤 이례적인 리포트를 좀 봤을 때 한번은 좀 관심을 가져볼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핫셀 그램 말고도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좀 찾아보자면 최근에 이제 간부전 치료제 리버셀 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상업화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시각청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에 대한 이 부분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의 수급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자 하실 때는 매수가는 이제 7,050원에서 7,100원 이 사이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기대 수익률 한 10% 정도 좀 잡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공정위와 금감원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17일 10곳에 이르는 증권사를 한꺼번에 조사했던 공정위는 18일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SC은행, 대구 부산은행에도 직원을 파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조사에 이어 최근 근저당 설정비 관련 소송, 변액보험 담합조사 등 공정위에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데요. 공정위는 그러나 카르텔은 공정위가 전속 조사권을 쥐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조사 영역을 놓고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의 해묵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셈인데요.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도 필요하면 추가로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 사태와 달리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들이 짬짜미를 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입니다. 네. 국내 디자인 산업이 정부와 대기업 등 불공정 거래로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을 수탈당하고 있어 디자인 동반 성장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단독 입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기업 피해 사례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디자인 업계의 불공정 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는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디자인 개발비 지급 거부나 일방적인 계약 취소, 디자인 무단 도용 등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대금 미회수 등 직접 피해액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도용, 산업 발전 저해 등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디자인 업계의 손실은 연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국내 디자인 회사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1인당 인건비가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액수로 디자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업계는 불공정 거래를 당하고도 피해 기업 가운데 60%가 대응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피해 기업 감수 기업 중 57%는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구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특단의 제도적 개선이 없는 한 디자인 업계에 고착된 불공정 관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표적 고부가 서비스 업종으로 선진공화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디자인 산업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대기업의 디자인 동반 성장과 육성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중 FTA가 맹탕 FTA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개방 품목수를 현재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정부 반응은 어떤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한중 자유무역 협정 협상 때 개방 품목수를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뜻을 꺼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수가 우리나라는 98.3%, 미국은 99.2%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FTA를 하자는 의미로 중국 측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경우 맹탕 FTA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인도의 경우도 품목수 기준으로 72%는 관세 철폐, 13%는 관세 감축이었습니다. 한미나 한유럽연합 등 주요 FTA는 개방 수준이 최소 90%를 넘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중국은 품목수만으로 개방폭을 정하자는 의견도 내세웠습니다. 품목 숫자만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품목수와 수입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개방 품목수도 그렇지만 환경, 노동 등 주요 항목을 독립 챕터로 협정문에 넣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저항이 거세다며 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할 자세가 돼 있는지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소환을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검찰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최소형의 실형인 알선수뢰 혐의까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요. 실패할 경우에 확실한 증거 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표적수사했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또 한 번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대표는 솔로몬 저축은행과 보혜저축은행에서 1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로 최소형이 실형인데요. 일각에서는 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대선 자금 물타기 수사에 대한 물타기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의 뉴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